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as if I awake you. The words, it's a lie. It's a충주시 노읍면 산자락에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안락골에는 전원주택이 하나둘 생기더니 이제는 서른 가구나 됩니다. 초대장을 받고 찾아가는 길, 유혜정 리포터는 더위를 피해 휴가 가는 기분이 드는지 한껏 신이 났습니다. 오늘의 마이멘션, 어떤 비밀의 공간을 갖고 계신 분들일까요? 유형균, 전금선 씨 부부를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다는 부부. 이제는 쉬엄쉬엄 텃밭에 수박이며 무농약 채소까지 기르고 있는데요. 귀촌 16년 차, 전형적인 도시남 남편과 늘 전원생활을 꿈꿨던 시골녀 아내는 차근차근 시골살이를 하고 있는 모범 귀촌인입니다. 어떻게 전원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저희 남편보다 제가 항상 이 자연과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나 해왔어요. 그래서 이 땅을 구입하고 하게 된 그거는 한 16년째.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거의 안 빠지고 금요일 날 밤에 내려와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고 그런 생활을 한 7, 8년 했고 퇴직하는 날 이 사람이 네. 회사에서 챙겨온 그 서류 가방 다 챙겨서 바로 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우리가. 자연에 폭 쌓여있는 집. 사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뒷산에 단풍이 가득 들어차는 가을이면 더 아름다운 주택이 됩니다.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오자마자 지금 저희 뒤에 보이는 거. 네네. 아니 어떻게 집에 연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가정집 치고는 너무 큰 연못이죠.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도 연못 같은 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네. 원래 여기가 논이었고 굉장히 지저분한 둥벙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미우니까 좀 돌 쌓고 이렇게 예쁘게 이제 가꾼 거죠. 되게 예쁜 연못이 탄생한 거구나. 근데 이 연못이 사실 이렇게 크잖아요. 관리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특별하게 저희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물 갈아주는 건 여름에 오는 비나 그다음에 정 가물고 문제가 생길 땐 저희가 지하수로 조금 물 순환시켜 주니까 다른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럼 거의 자연적으로 네. 생태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안에 붕어들도 한 몇 마리 정도예요? 지금 뭐 숫자는 많지만 토종 붕어 잡아다 놓은 것들이 지금 엊그제도 한 마리 잡아봤는데 한 29cm. 토종 붕어로선 29cm면 상당히 큰 겁니다. 아, 네, 점점 이 집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집 구경을 해볼까요? 처음에는 주말 별장 삼아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살다가 집을 지었는데요. 급히 짓느라 건축가에게 모두 맡겼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실 창. 1층이 수묵화 같은 풍경이라면. 2층에 올라가서 보이는 전망은 또 다릅니다. 와, 이것도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와, 선생님 작품 활동도 하세요? 아, 작품이라고 하긴 좀 부끄럽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림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림도 배우고 또 기타도 배우고 하면서 시골 생활은 일주일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왜냐면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고 막 이래서 월요일은 뭐 하고 화요일은 뭐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재밌게. 저는 전공자시구나 생각했거든요. 같이 다니세요. 선생님 저는 사실 지금 이 뷰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 좋죠. 좀 편안한 느낌이에요. 저 바라다 보이는 앞에 국망산하고 아~ 저 건너편에 노은지 또 밑에 잔잔하게 이제 있는 그 마을들. 네. 네, 그걸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제가 여기 정착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이유. 아. 네,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처음 느낌이. 이번에는 별채로 가볼까요? 상상하면 실천하게 된다는 부부가 몇 해 전 남편의 바람대로 별채를 새로 지었답니다. 본채에서 별채로 가는 길. 작은 오솔길을 걷는 느낌입니다. 산책을 좋아하셔서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남편 퇴직하고 지은 한국방. 들어보세요. 아니 요새 여기는 냉장고예요? 냉장고. 너무 시원하고 이 향이 뭐예요? 위에는 편백나무, 밑 옆에는 이제 그 황토 벽돌로 흙벽돌로만 지었고 바닥은 황토 대리석. 그래서 지금 바닥이 자연, 시원해요. 이걸 짓게 된 이유는 저쪽 집을 이제 옛날 그냥 집 짓듯이 지은 거죠. 그래서 남편이 퇴직하면서 자연 소재로 몸에 좋은 집 한번 갖고 싶다. 그래서 황토방을 지었고 이게 전부 구두리예요. 옛날 우리나라 토종 구두. 아, 막 이렇게 아궁이. 예, 그렇죠. 돼서? 다 장작불을 떼야 돼.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불을 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야. 5시간 떼야 따뜻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웬만할 때는 벽난로 놓고 그냥 조금만 떼도 이제 어느 정도 온기가 되니까 쉴 수는 있고 한겨울에 추울 때는 이제 가끔 떼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집을 지으시는 분이 네. 누군가 아니 네. 이런 거 보고도 짓고 지잖아요. 너무 짓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관리도 생각해야 된다.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별채 옆에는 아주 깜짝 놀랄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와! 아니! 아니 여기 놀라움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기 이게 아니고 요 밑에. 아니 지금 무슨 소리가 막 들려요. 네네. 물 소리 들리는데? 개울이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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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이 있어 여기? 쭈쭈쭈 네. 소리가 나니까 네. 집에 온 게 아니라 뭔가 야유회? 아니 야 뭐라고 했지? 뭔가 놀러 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도 그래요. 저쪽 집에 있다가 여기 와서 자고 이렇게 나오면 네. 어디 펜션에 와서 놀다가 맞아. 노는 느낌. 황토방을 여기다 지은 것도 계곡 옆에. 아 네, 그래서 진짜. 여기다 짓게 됐죠. 완전 로망이다. 네. 전원 생활을 하다 보니 안 하던 농사일에 서툰 못질도 해야 하지만 그 속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또 하고 있다는 부부. 아내는 탁 꾸며 그림은 물론 전원생활의 노하우를 적은 책을 내기도 했고요. 남편은 바둑과 낚시도 즐깁니다. 또 부부가 함께 통기타도 배우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삶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있는 부부. 귀촌의 낭만을 만끽하며 매일매일 여행하는 기분으로 산답니다. 전원생활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언제든지 가까운 사람들과 바베큐 파티가 가능하다는 것. 연문 옆 정원에서 열린 바베큐 파티. 트럼프! 청취는 바로 지금! 청취! 서울에서는 요리에 통 관심이 없었다는 아내. 지금은 직접 장도 담그고 나물 반찬 만드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진수성찬이에요 지금. 네, 다 밭에 있는 거고 얘만 산 거. 근데 고기만 산 거고 유기농. 얘는 키우지 않아도 그런 시간 안 돼. 그래요? 그런 게 너무 많아. 원두막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먹는 고기 한 쌈. 맛이 어떨까요? 그리고 맛있죠? 와.
먹는 즐거움을 만끽하려면 일하는 즐거움도 있어야 한다는 부부. 작게 시작했던 전원생활은 어느새 참깨밭까지 일이 정말 커져버렸습니다. 참깨? 와, 이거 나중에 상한 냄새 나겠어요, 여기서. 오. 올해 처음 참깨 농사에 도전했다는데요. 농사를 잘 지어서 자신만의 참기름을 내려먹는 게 소박한 목표랍니다. 조금씩 조금씩 관리할 곳이 많아지고 넓어졌지만 부부에게 집은 특별합니다. 이 집이 선생님들한테 어떤 의미? 우리 집은 이거다.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노후에 지낼 놀이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못 따라가. 놀이터. 자연에 만든 우리들만의 놀이터다. 그리고 평생 이제 일만 했잖아요.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놀이터에서 놀이하듯 놀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 평소 꿈꿔온 전원 생활을 내 삶으로 라이프스타일로 만든 유형균, 전금선 부부. 그들이 만들고 있는 놀이터 노은랜드에서 오늘도 열심히 노는 법을 찾고 있는데요. 청춘의 계절이라는 여름처럼 싱그러움을 듬뿍 담고 있는 마이맨션. 여기는 부부의 열정과 부지런함 그리고 철학으로 만든 충주시 노은면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이 집에서 뭐하고 놀까? 마이맨션.